안녕하세요. 그 서하실농원의 나우 박사 주민창입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부여군 내산면 만자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아침 부여군 날씨는 영하 7도였고요. 아침 일찍 우리 이제 직원들 식구들이랑 해서 이렇게 여기에 온 이유는 삽수를 따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나무는 다들 살충 전문가라시면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1등,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 중 하나인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밭에 오는 것은 에메랄드 그린 삽수를 따러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질길을 대고 있어요. 좀 가오가 많이 떨어집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면 별론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허리 아파갖고 삽수 딸때 허리가 작살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오시면 하나 있는데, 이 밭은 이제 식자한지는 이제 4년차입니다. 이제 제가 학교 다니 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묘목을 구입하셔서 식재를 하셨어요.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여기에 6,000주 정도 식재를 했어요. 오시기 전에. 제 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전 6,000주 정도 식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이제 또 에메랄드 그린 묘목을 2만 주를 구입을 하여갖고 식재를 했는데, 2018년에 폭염으로 전멸을 했습니다. 관수도 식재 후에 터리묘를 식재했거든요. 터리묘를 식재했는데, 이제 식재를 하고 나서 관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 오기 전에 물로 또 호스를 갖고 조르로 갖고 댕기면서 오로스로 또 다시 관수를 또두번 관수를 해줬는데, 이제 그래도 전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은 포트멸을 생산해서 내가 직접 생산해서 내가 직접 식재까지 해서 판매를 해서 죽는 것을 하자를 없애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년차인데 왜 1.2밖에 안 되냐 하시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두 번씩이나 삽수를 많이 땄어요. 이 나무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막 잘라준 거에 비해서 많이 버텼죠. 여기 한번 찍어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작년에 따갖고 이렇게 살짝 비었어요. 이제 이 밥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1.2m 규격되는 것들은 안 따고 이대로 이제 밥을 그대로 올려서 상품으로 나갈 때까지 더 이상 삽수 따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지금 삽수를 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1.1m는 삽수를 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하우스가 자리가 많이 남아갖고 연습 삼아서 한다고 에메랄드 그린은 삽수를 많이 땄어요. 많이 작년에 증식량은 이제 삽수를 이 밭이랑 저쪽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충화 밭에서 삽수를 땄는데, 따서 10만 주 증식을 했어요. 그 적은 양에서 6,000주에서 10만 주를 따면 많이 딴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올해는 지금 저쪽에서 이제 작년에 딴것 중에서 60cm나 80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나머지를 싹다 훑고 있어요. 왜 훑냐면은 제가 이제 에메랄드 그린 10만 주를 증식했는데, 지금 이제 에메랄드 그린 단가가 묘목도 그렇고 성목도 가격이 이제 두세 배 뛰었어요. 참 운이 좋았죠, 저도. 그래갖고 이제 에메랄드 그린을 증식해서 이제 운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저쪽에서 60이랑 80, 1m 이렇게 규격, 80은 규격 말고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삽수를 올해가 막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묘목을 생산하는 거는 올해가 에메랄드 그린은 막차일 것 같아요. 좋은 가격으로 따졌을 때. 네, 이제 만질개가 많이 좀 낯설네요. 이제 삽수를 따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도 1m 정도 되는 건데, 주로 삽수를 딸때 너는 어떻게 따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차 없이 가위대고 삽수 나올 크기로 다 바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찍어주시면 우선 안전기가 딱 이렇게 부두 귀에 딱 걸쳐 앉아요. 걸쳐 앉은 다음에 다리를 쫙 벌려주고 앉아서 따줍니다. 이렇게 한 뼘씩 따고, 쭉쭉 뻗은 거 위주로 너무 파먹을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따고, 또 다시 여기서 잡고 따고 따고, 그 다음 이제 묵은가지 딸 때는 묵은가지는 거의 진짜로 가차 없이 잡히는 대로 그냥 길이만 나오게 쭉쭉 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따주고,
네. 한 뼘 이상을 주로 추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져가서 그냥 바로 밑에만 이제 어머니가 훑겠지만 이런 식으로 훑어서 이렇게 훑어서 원래 지금 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저희 집은. 근데 이제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게 두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자르는 동시에 원래는 20cm 한 뼘이었는데 15로 줄었죠. 15 이거는 뭐 거의 10cm 정도 되는 거고 이건 한 15 조금 안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토의 바닥까지 이만큼 꽂힌다고 따지면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묘목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요 한 뼘 이하요 하면은 전화기를 끊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야 이제부터는 무조건 묘목을 딸 때는 쭉쭉 뻗은 걸로 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크기 하나 따서 이렇게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고 또 여기 좀 굵은 대를 살려서 여기가 얇고 지금 여기가 굵잖아요. 그럼 여기서 굵은 대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살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는 나눌지 말지는 집에 가서 어머니가 결정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밭에서 따갈 때는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모자 쓰고 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쭉쭉 쏟은 걸 여기는 지금 많이 따갖고 없고 이렇게 이런 걸로 쭉쭉 이렇게 따서 분주를 해요. 올해 이제 2020년 손목 에메랄드 그린의 목표는 15만 주고요. 근데 15만 주인데 6천 주에서 15만 주 나온다는 게 말이가 쉽지 않아갖고 아무한테 미안하죠. 우선 나무는 자르면은 안 커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4년차가 됐는데도 1.2밖에 유지를 못한 게 나무를 많이 훑어져갖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석수를 따고 이제 내일은 저희 이제 스승님이랑 팔봉산 서산 팔봉산에 스승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이제 스승님 영상을 처음으로 농장 파문 농장 탐방 1주 마카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일 정도에 부안 부안에 갑니다. 부안에는 이제 나사연 이제 새우깡 이렇게 아가시죠 이용현 회장님 네 방문을 해서 농장 탐방 2기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자기 농장 방문하셔갖고 영상을 촬영을 허락하게 해주신다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랑 저랑 아버지랑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홍보도 해드리고 저도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영상에 담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여 서하실농원의 나우박사 김창이었습니다.